다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속고한 인물탐구 두 번째 인물은 박소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최근 걷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도시에서 걷기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서울대 건축학과 박소현 교수가 두 제자와 함께 동네 걷기 프로젝트가 담긴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서울대에서 도시와 도시 설계 분야 강의를 맡고 있는 박소현 교수는 미국 콜로라도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한 그의 관심 분야는 도시 보존입니다. 박 교수는 서울의 북촌 상계, 경기 분당 일산 등의 3, 40대 주부들에게 GPS를 부착한 후 실제 걷기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이후 서울대 도시설계 협동과정 박사인 두 제자와 함께 연구 결과를 묶은 동네 걷기, 동네 계획책을 만들었습니다. 박소현 교수는 도시 건축이 도시라는 담론에 갇혀 일상과 괴리가 좀 있었다면서 도시 환경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를 구축해 실증적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현 교수와 제자들이 실행한 프로젝트 결과가 서울시 도시 환경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살기 좋은 동네를 설계하기 위한 박소현 교수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 탐구였습니다.